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옛날에 이제 경희대학교 기출문제였던 카네이션이랑 저기 이제 차 우릴 때 쓰는 뜰채망이 있어요. 뜰망. 네, 아무튼 그 두 개가 나왔었는데, 저 카네이션이 저 흰색 도자기 도자로 된 화병에 꽂혀 있고, 네,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친구들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빨래 중이라서 조금 시끄러울 텐데, 이 친구는 이제 꾸꾸입니다. 제가 손이 좀 많이 큰 편인데, 이 친구가 이제 다 큰 이 성묘라고 하기에는 좀 작다라는 거를 좀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제 손을, 얘가 지금 사진빨을 너무 못 받아요. 마치 저처럼. 그래갖고 좀 이 귀여움이 안 담기는데, 약간 좀 실물로 보면 이게 엄청 조그매서 아주 귀여운데, 카메라 상에서는 좀 그 귀여움이 좀 덜하네. 오구오구오구오구. 예, 보면은 얘가 봐봐, 여기 보세요. 여기 딱 3등분, 이 삼색량의 이 삼색이 정확히 3등분 돼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주 비례감이 좋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슬슬 귀엽죠? 고양이들 이렇게 손잡는 거 싫어하는 애들 많을텐데, 우리 애들은 좀, 아 그리고 우리 애들은 이게 배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배 만지는 거를 아주 좋아해. 특히 요 녀석이 배 만지는 거 엄청 좋아해요. 배를 만져볼까요? 배를 만지면 얘 좋아 죽습니다. 자, 뒤집어집니다잉. 야, 좋아해야지. 좋아해야지. 그치? 그치? 배를 만지는 순간, 오늘은 좀 친구가 좀 뻣뻣하네. 이 녀석은 까까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림 리뷰 해봐야죠. 그림 리뷰. 자, 이렇게 카메라를 좀 고정을 해주고. 뭐 떨어졌지? 손 똑같긴 해. 자, 그리고 제가 저 자신에게 투자를 좀 하고 왔습니다. 파마를 좀 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재수없나요? 자, 아무튼 이 경희대 주제로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뜰망이 가진 어떤 특징은 아무래도 뭔가를 이렇게 가두거나 이렇게 퍼낸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제 카네이션은 그 하나의 하나는 뭐 오브제로서 좀 이렇게 그릴 것이 많은 조형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딱히 뭔가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이 친구가 좀 어항물을 줘요. 좀 안 좋아하는데 물을 따로 줘도 저걸 굳이 먹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같이 이제 재생을 하고서 그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생했고요. 스케치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둠의 계획을 잡는다. 이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인데, 하다 보니까 저기 이제 있더라고요. 저 약간 좀 저 그 옛날에 유행했던 그 무슨 팔찌 있잖아요. 레이스 팔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게 약간 좀 감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좀 추가를 해줬고. 이게 구조가 은근히 어려워요. 특히 저 지금 그리고 있는 저 부분들, 저게 이제 내가 달려있는 저 타원의 중심축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선들을 기준 잡아서 변하는 어떤 그 타원의 각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이걸 함께 보고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지도를 잘 해주셔서 저게 이제 타원이 틀리지 않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섞고 흰색 톤을 칠해줬는데, 그러니까 흰색을 지금 가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뜰망이랑 저 카네이션이 이제 톤이 좀 있는 친구들이니까, 저 친구들이 좀 톤을 이 앞뒤에서 가려주니까 흰색이 더 흰색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밝게 이제 양감을 뺐습니다. 최대한 밝게. 원래 같았으면 이제 저렇게 톤을 막아주는 애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흰색에다가도 블랙을 쳐버리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꾸꾸가 저한테 왔어요. 안 길어. 브라이트 레드를 가지고 초벌을 발랐고요. 브라이트 레드 다음에 이제 퍼머넌트 레드를 가지고 저렇게 이제 한 입 한 개 꽃잎 하나하나를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 결 따라서 칠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뜰망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물망으로 이렇게 네트로 돼 있잖아요. 네트로.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려도 상관없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톤을 크게 발라둔 상태에서 저거를 이제, 이제 방법적인 걸 이따 좀 나올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 네. 제가 이제 고양이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안기면 괴롭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자,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양감 처리를 했죠. 저 상태에서 이제 새느낌을 살짝 가밀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자, 그리고 카네이션도 퍼머넌트 레드로 잡은 중간 톤 다음 단계를 갖다가 이 밑에 보시면 알리자린 크림슨이라는 컬러입니다. 패스 컬러에 나오는 알리자린 크림슨을 가지고 저렇게 카네이션의 디테일을 넣고요. 왜 알리자린 크림슨을 발라서 양감 마지막 단계까지 발라준다는 거. 카네이션이 생각보다 그리기 쉽습니다. 저기 이제 조금 방법적인 게 이제 필요하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그림자 처리도 좀 해줘야죠. 저게 이제 좀 공간에 떠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입체감이 더 드는 방법이죠. 저런 그림자 처리 해주는 거. 자, 이제 색연필 들고서 검정색 색연필 하나만 있다면 못 그릴 게 없다. 검정색 색연필이 하나가 있으면 진짜 저거 도움 많이 되죠. 저런 어떤 부슬부슬한 색연필의 느낌 아주 좋지 않나요? 네. 나 방향 저기 죄송합니다. 공부야 잠깐 내려가자. 아이고. 자, 또 색연필 가지고 빠르게 세질감 잡고 풀면서 저런 얇고 보잘것 없진 않지만 어쨌든 저렇게 좀 뭐랄까 보잘것 없다고 할게요. 저런 소재들은 빠르게 자 나왔죠. 이게 바로 기술인데 한올 이제 운동 방향을 잘 생각해서 저 네트망을 그려줍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렇게 안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저런 방법을 통해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색연필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양감의 느낌 내주고 저 구멍 건너에 있는 디테일도 살짝 느낌을 찾아준다. 그리고 이제 흰색 덩어리인 이 석고 화분은 이제 색연필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톤과 중간 톤 그리고 이제 마감 그림자 처리 뭐 묘사 그리고 이제 뭐 깨진 느낌 비벼서 부드러운 느낌 정말 만능. 색연필은 만능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색연필을 원래 많이 안 썼지만 이제 입시라면 충분히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하고라 생각해요. 그래서 검정색 색연필은 이제 뭐 애들 보면은 한 다섯씩. 방금은 좀 기술이 들어갔죠. 저기 이제 붓 끝에만 살짝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 스킬인데 뭐 연말 해두면은 쓸 곳 많습니다. 저기 이제 물 조절이 힘들어서. 아, 이 그림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제 무채색이랑 이번엔 또 깎아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괴로운데. 지금 이제 종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고 무채색이랑 딱 레드 컬러
딱 이렇게 있어갖고 마음에 든다 라는 말을 하려다가 계속 이 고양이 알러지 때문에 멈췄습니다. 자 이제 세질감도 거의 이제 마감 들어가죠. 저 안쪽도 방향 중요하겠죠. 방향 사실 저기는 구멍이 뚫려서 저 배경에 흰색들이 송송송 보일텐데 사실 눈속입니다. 사실은 눈속입니다. 모른다 사람들 모른다 교수님들 모른다. 자 그리고 이것도 화이트에다가 브라이트 레드를 섞은 색깔을 갖다가 이제 밝은 영역들 찾아주는 모습이겠습니다.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 카네이션은 저렇게 흰색 안 생기죠. 근데 아무래도 좀 더 빛을 더 빛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림의 선명성을 위해 입시라는 어떤 명목하에 조금 왜곡을 해준다라는 거. 이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할게 정리를 막 하면서 들어가면 사실상 지금처럼 이제 화이트를 찍을 때 많이 없어요. 네, 그쵸? 건너편에 이제 구멍들 좀 표현해주고 다 끝나가네요. 이쁘죠? 네. 필요한 만큼의 어떤 색깔 하지마 내려와 밥 먹어 밥. 딱 군더더기 없는 채색이 되었다 라는 거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죠. 아 콧물이 너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빠이.